안녕하세요, 박서범 TV의 박서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정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건 모주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먼저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2020년 이제 경자년 새해가 밝지 않습니까? 네. 네. 새해 복 일단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특별히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주짓수를 네. 처음 시작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좀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제가 준비를 좀 해서 지금 이제 1월에 그쵸. 시작하시는 분들 그쵸. 정말 많을 건데 네. 그래서 박사범님의 의견을 한번 그렇죠. 네. 듣고 싶어서 제가 미리 자료를 준비 질문을 준비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는 Q&A 시간 아 좋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박사범TV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컨텐츠가 많다 보니 그런 분들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컨텐츠도 한번 하고 싶어서 구독자 아, 이제 네. 12,000명이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2만 명, 3만 명을 해서 달려가죠. 네 가야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의 가격은 얼마 정도? 한 달의 가격 요거는 조금 체육관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주변에 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체육관 뭐 알아보면 보통 한 10만원 초반에서 20만원 사이 정도? 그 사이선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회차별로 다르게 되는 곳도 있고 그렇죠. 뭐 아니면 딱 이렇게 일정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체육관마다 좀 달라요. 그렇지만 보통 한 10만원 초중반에서 20만원 사이가 월 회비로 보통 책정돼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정확한 가격은 체육관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죠. 네. 제가 뭐 전국 체육관에 있는 거 다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정도 선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질문. 여자가 해도 괜찮나요? 여자가 해도 괜찮죠. 어떤 부분이 괜찮죠? 괜찮을지 설명을 좀. 여자가 당연히 이제 주짓수는 이제 생활 체육의 일환으로 요새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모두 남녀노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호신술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하는 게 더 좋죠. 사실은 더 좋아요. 네. 약한 힘을 이용해서 강한 힘을 제압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게 주짓수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힘이 센 경우가 더 많죠. 그걸 이기기 위해서 호신술적인 측면에서 사실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저는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를 네.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네. 바로 다음 질문 바로. 네네. 바로. 네. 체육관에 등록을 했어요. 네. 그럼 체육관에 제일 필수 도복은 사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복은 사실은 이제 자유예요. 사오셔도 되고 오셔도 되고 근데 도복은 준비하셔야 되는데 보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도복을 체육관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복을 사서 그걸로 하시는 게 그걸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어차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네. 사서 가도 되지만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고 하시니 그렇죠 그렇죠 팀 도복, 네, 체육관 판매한 도복도 나쁘지 않다. 나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그 브랜드별로 좀 특색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체육관에서 판매하는 도복이 가장 특징이 특출나지 않고 베이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입어봄으로써 다른 데의 이제 브랜드들의 그렇죠. 특징을 그렇죠. 또 자기가 좋은 거 자기가 이제 느끼는 좋은 점을 찾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나 기본부터 시작을 하고 내 성격에 맞춰 쌓아가는 네 그렇게 경우.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야, 도복도 주짓수럽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사서 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아 이거 좀 민감할 수 있어요 아 네 사서 간다면 네. 어떤 브랜드의 도복이 좋을까요 아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아 저는 어떤 브랜드를 사야 할까요? 너무 많죠 시중에 지금 시중에 많은데 네, 외국 브랜드도 있고 국내 브랜드도 있고 이거는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확실히 이거는 저 잘 네. 모르겠어요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는 저희 나중에 한번 네. 브랜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저는 국내 브랜드의 도복이 조금 더 그 한국 사람들의 체형에 잘 맞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외국 도복들도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해외 도복 브랜드가 있고 국내 브랜드들이 있는데 해외 브랜드들도 굉장히 좋아요. 질 좋고 그렇죠. 장점이 있는데 이런 핏 같은 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핏이 좀 잘 맞는, 네,
저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국도복들은 빨리 긴 네. 경향들이 맞아 맞아.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천차만별이라 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저희가 다시 예리하시네요. 도복에 투자를 제가 여기 지금 여기 호주 영광인데 지금 도복이네요. 나중에 네.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좋습니다. 도복 좋네. 그렇죠. 그리고 또 주짓수라는 운동 자체가 유도에서 파생이 됐을까요? 아무튼 뿌리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영향이 그렇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 그래서 유도를 하시는 네. 분들도 요즘은 주짓수를 많이 이제 넘어오시고 계신데 그럼 유도 도복을 입고 주짓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해도 될까요? 아, 네, 뭐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은 도복이 뭐 완전히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제 유도복, 주짓수 도복 둘 다 굉장히 탄탄하고 뭐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근데 핏이 조금 달라요. 핏이 이제 좀 이런 치맛단의 길이라든지 폼이라든지 이런 폭 이런 게 좀 달라요. 이게 뭐랄까 주짓수가 좀 더 슬림한 그쵸 슬림하고 좀 컴팩트하고 핏한 감이 네 그쵸 이제 유도는 좀 더 이렇게 뭔가 여기도 좀 탄탄하고 두껍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우선은 저는 유도복을 할 때 좀 뭐랄까 저는 좀 불편했어요. 어쨌든 저는 좀 불편했고 그다음에 좀 치맛단이 조금 더 길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치맛단이 길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다 보면은 이 뒤에서 옷이 이렇게 넘어와서 제 얼굴을 가리는 이런 현상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지금은 저는 이제 유도복은 입지 않는데 그래서 뭐 입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주짓수를 하기 위해서 주짓수 운동 동작에 맞는 핏에 맞는 주짓수 도복을 좀 챙겨서 운동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축구장에서 풋살화를 신고 축구를 해도 돼요. 아, 그쵸? 사실 그런데 여기 아무래도 축구를 하는 게 풋살화를 신고 운동하는 것보다는 더 좋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TPO 띵화 장사에 맞는 네, 이런 식의 네. 표현력이 네. 정말 아니십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아, 이것도 민감한 질문이긴 하네. 어떤 또 민감한 질문을 또 준비하시죠? 주짓수를 종합격투기 체육관에서도 배울 수 있는데 그렇죠. MMA 네. 체육관에서 하는 주짓수와 주짓수만 알려주는 주짓수 체육관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아, 요거는 민감할 수 있겠네요. 진짜. 민감하기도 네. 하고 좀 성격.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은 제가 MMA 체육관을 막 이렇게 오랜 기간 다녀보진 않았지만 군대에 있을 기간 동안 몇 개월 정도 다녀보고 뭐 그런 적이 있긴 한데 오랜 기간 다녀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주짓수고 종합격투기장에서 훈련하는 것도 주짓수고 그다음에 주짓수 전문 체육관에서 하는 주짓수도 주짓수고 네, 다 주짓수라고 생각을 해요. 다 주짓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약간 포커스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포커스가 종합격투기는 종합격투기 룰에 맞게 좀 더 노기 훈련과 이런 MMA 그렇죠. MMA 스타일에 맞는 훈련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주짓수는 이제 스포츠 주짓수와 호신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훈련을 하겠죠. 뭐 옷을 잡혔을 때 뭐 이런 상황이든지 그렇죠. 아니면 스포츠 주짓수처럼 뭐 베린보로 같은 것도 그렇죠. 많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좀 이거는 어느 게 좋다고 말할 순 없고요. 어느 게 좋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 이거는 운동을 하고자 선택하시는 분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MMA 쪽을 좀 더 이제 UFC나 이런 그런 스타일로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종합격투기 체육관을 등록하시면 되고 본연 주짓수 스타일대로 호신술과 뭐 이런 그 이제 주짓수만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면 주짓수 체육관을 선택해서 다니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각자의 매력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뭐가 옳고 그르고 네. 너무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본인들이 잘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좋고 결론은 같은 주짓수다. 네, 다 주짓수예요. 다 주짓수고, 네, 다 주짓수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예전 이제 저희 관장님의 스승님 존 사모님께서 이제 세 가지 주짓수는 갖고 있는 게 호신술, 그렇죠. 그다음에 스포츠 주짓수, 그다음에 그 타류와의 경쟁, 발리투도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네.
모두가 주짓수가 품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다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다음 질문. 이건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 수도 있겠는데 일단 네. 질문을 한번 네, 근처 체육관인데 회사 근처 체육관 어떤 곳을 가야 하나요? 집 근처가 출근하기 좋네요. 반원 입장점 사범님 이건 사범님 주관적인 견해를 드리기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회사가 회사가 체육관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일단 저는 집 근처 체육관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체육관이 주중에도 하지만 주말에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회사까지 주말에 가서 운동하실 수는 없잖아요. 물론 주말에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많지만 많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체육관이 회사 근처일 때 안 좋은 점은 특히 여성분들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시려면 또 화장을 지우셔야 돼요. 근데 맨날에 회사 근처에서 운동을 하시고 집에 가시는데 세월에서 회사 사람을 마주쳤다. 이건 상상만 해도 화장하고 다니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많은 여성분들이 네. 아, 네. 와 이건 굉장히 리얼하게 이렇게 싫어하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체육관에 운동하면 힘이 다 체력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집에 가는 게 너무 멀 수 있어요. 근데 집 근처에서 운동을 하시면 뭐 도복을 입고 바로 집에 가셔도 돼요. 그렇죠? 생얼에도 뭐 집에 온 것도 상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체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집까지 가는 그 시간 체력이 바닥에 닿을 때 집까지 가는 그 시간이 짧아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서 딱 집에 그렇죠. 빠르게 오케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집 가는 중에 체육관이 위치해 있어요. 회사, 체육관, 집 이렇게 이런 코스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 근처 제일 좋은 건 집 근처 그게 아니라면 회사와 집 중간 그게 아니라면 회사 근처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거 드릴 수 있겠네요. 아니면 주짓수 열심히 하셔서 회사를 주짓수로 하셔도 아 그렇습니다. 마음을 주짓수 사실 좀 괜찮아요. 네. 저는 네. 그러면은 네. 집하고 회사만 가까우면 됩니다. 아 그럼 네. 딱 사모님 케이스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질문 자 이제 모든 걸 다 알아보고 준비는 완료했어요. 그럼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마음가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체육관에 들어서야 하나요? 처음에 딱 오실 때 그렇죠. 아 이거 이제 1월 2월에 이제 아마 마음을 다잡고 주짓수 체육관의 문을 여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건데 저는 딱 세 달만 열심히 한번 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고 아마 뭐 어떤 거든지 다 마찬가지고 처음 하는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뭐 재능이 있다고 해도 오래 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거기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네. 세 달 정도는 제 생각에 열심히 한번 모르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따라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셔야 돼요. 그치. 세 달은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재미를 느끼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안 늦어요. 네? 이미 이왕 시작하셨으면 한 달 하고 주짓수를 어떻게 뭐 판단한다? 막 재미가 없다? 나랑 안 맞다? 그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하신 거예요. 임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건 아닌가요? 열심히 하신 겁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물론 힘들 수도 있겠지만 파이팅입니다. 네. 저는 말씀에 덧붙여서 확실히 세 달만 하시면 주짓수는 그랄이 감기잖아요. 네네. 하나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그랄이란 부분으로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동기부여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 몇 년씩 지금 박사범처럼 거의 8년, 그 10년 그 이후까지 운동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많은 여건이라고 해야 되겠다. 환경 이런 것도 많이 조성이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얼마나 늘었는가 그쵸, 이거 자기는 그쵸. 몰라요. 자기 몰라. 나는 맨날 헤매는 것 같고 맨날 탭치는 것 같고 맨날 깔려가지고 죽을 것 같고 맨날 그 이야기만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스파링 상대를 해주다 보면 늘고 있어요. 그렇지. 옆에서 보면 늘고 있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계속 이제 그 힘들 거예요 아마.
전 너무 오래 좀 오래전에 겪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힘들 거예요. 분명히 그 기간 동안 나는 제자리 걸고 운동 재능 없는 것 같고 막 아마 너무 싫을 거예요. 그렇지만 견디고 한 2, 3개월 정도 딱 지나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자기보다 늦게 온 후배라고 말해야 되나? 후배가 오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조금 더 나아져 있는 그 자기를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저는 3개월은 버텨보겠다 이 마음가짐으로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 가지 충고를 드리자면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질문 다 여기까지고요. 또 영상 보시다가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을 그럼요. 통해서 네. 또 저는 그다음에 친절히 답해 주실 거라 믿고 오늘 Q&A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서범 TV 박서범이었습니다. 네, 저는 고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시죠.